그리고 저는 한번더 클리앳으로 흡수를 시켜줘 봤어요. 네,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름도 그렇고 관리를 해주는 편이라서 미간 주름도 관리해주고 지금 클리앗에 응연 아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가 C로 많이 진동 파운데이션 하는데 저는 음이온 기능으로 파운데이션 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더우니까 원래 캡 같은 거 씌우거든요. 퍼프.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워서. 면보 스폰지보다는 그냥 린으로 하는 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 케어해주면 됩니다. 씻으면 안 되죠. 그래서 흑형이랑 이런 게 크림이 더욱 잘 발리고 얼굴이 투명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주름도 이렇게 펴주고요. 이게 휴대하기도 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맨날 밖에 나가거나 할 때, 피부가 뭐 피곤하거나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내리면 안 돼요.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주름이 케어해 주시면 피부가 더 탱탱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근깨 같은 것도 이렇게 반대편으로 쓸어주세요. 주근깨가 없어지라고 쓸어줘요. 그리고 세안은 짜잔. 아이샵의 천연 비누, 황토 비누로 세안을 또 해볼 거예요. 여러분, 세안 비누 중요하죠?